결승전입니다. 15살 중에 저를 버리실 겁니까? 이번에는 갔다가 휘바람을 불고요.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안고 오는 겁니다. 네. 떨어져서 힙바람 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. 결승전에 만큼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떨어 상황에서 힙바람 불면 됩니다. 다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사선떡을 씹을 수 없습니다. 그대로 정지해 주셔야 돼요. 이긴 거 뭐? 아닙니다. 오케이! 그거 준비 시작! 오케이!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다. 자! 현아 시작! 니네 둘이 왔네요. 야, 갈 필요. 자, 한번 나와보세요. 자를 버리실 겁니까?